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화이트 장미형 제라늄을 소개를 했었죠. 미스라이트였는데요. 실은 미스라이트를 촬영하러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있는데 오잉? 싶었고 방고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라늄을 통해서 인생을 읽어본다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우에도 다른 부부들이 많다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름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원하는 길, 예상했던 길로 달려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보다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고 누구를 믿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믿기도 지금의 나의 감정을 믿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감정이겠죠.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아래와 같은 말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라는 표현을 내가 쓰지는 않았나? 그 말을 쓰기 전에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 유튜브 영상에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에서 얘기한 부분처럼 이 표현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아,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이죠. 살짝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취미로 관심을 돌려서 제라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호하는 화영이나 제라늄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수님들이 풍성풍성한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제 경우는 딱 한 송이가 피어도 살짝 청순하게 화이트 계열로 여리여리 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미자조를 보면서 우와 싶었고요. 최근에는 강렬하지 않지만 화이트 중에서도 여리여리 느낌의 미스라이트를 지난 영상에 소개를 했었죠. 잘 죽지도 않고 잘 커주는 이 아이는 아직까지 성장세가 좋아 보이는데요. 풍성풍성한 이 아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화영.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오늘의 제라늄은 라라 앙드레입니다. 잘 죽지도 않는 느낌이고요. 잘 커져서 성장세가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아주 큰 꽃밥을 만들려는 성향을 보이는 거겠죠. 특히나 라라 앙드레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 풍성풍성하게 커주는 부분이 너무나 큰 매력이고요. 그래서 무탈한 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화형이 정말 크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려해 보이고요. 실제로도 화려합니다. 구물구물 프릴이 찐득한 장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화려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지난 시간에 화이트의 미스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이 미스라이트보다 조금 더 풍성풍성합니다. 꽃볼도 크고 완전 겹곳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 아이의 이름은 라라 앙드레입니다. 두 번째, 정말 이 가격이라고? 가격에 대해서 너무 놀란 아이인데요. 나중에 이 가격을 알고 정말 눈이 딱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워낙 제라늄 가격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싸고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면, 즉 수요가 없다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계속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라라 앙드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가치일까? 그에 대한 저의 답은 그럴 수도 있겠네 였습니다. 아마도 빨리빨리 크고 크게 까탈스럽지 않다면 아마도 금방 가격이 퍼지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앞부분에서 얘기한 성장세로 인해서 금방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은 걸리겠죠. 식물이니까요. 공산품처럼 막 찍어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물의 상황에서 공급이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어디서? 식사에서 데려올 수 있는데요.
물론 직접 예약에 당첨이 되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교환으로도 가능하겠죠. 22년 1월 31일에 식물의 사생활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상토와 비료 가격 인상으로 판매 가격에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안 오른 물품이 없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식물 세계에서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식물의 사생활에서도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라라 앙드레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라라 앙드레 가격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유럽 제라늄이라 많이 퍼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가늠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이 되는 두 곳은 엑스플랜트와 들길 꽃길인데요. 여기 농장과 아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농장으로 사업을 확장하신 분들이 많죠. 주변에서 많이 하면 쉬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만약 이쪽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는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자는 것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두 번째에서 결정을 짓는 부분이 바로 실행력이겠죠. 저는 실행력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농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취미의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방고님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다시 라라 앙드레 농장으로 돌아와서 엑스플랜트에서는 25만원, 들길 꽃길에서는 2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품절의 개념은 아닌데 만약 정말 구입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주문도 가능하고요. 좀 더 저렴하게 구하고 싶으시다면 교환이나 분양을 통해서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의 문제에서 수요가 많으면 이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싼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라늄의 가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에 큰 손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박잎. 그냥 잎을 보면 무슨 호박인가 싶은 느낌인데요. 아주 큼직한 아이에 나중에 꽃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타이밍이 오게 되죠. 금성금성한 잎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한테는 그 성장세가 눈에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 엄청난 잎과 함께 성장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시장에 많이 풀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